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한번 가상 스튜디오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다림이 2014년 전 세계에 새로운 가상 스튜디오의 세계로 설명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예와 함께 그동안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그 다림이 획기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하는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00년도 초에 소위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술, 그 트랙리스, 센서리스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면서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역사는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래킹 센서라고 하는 그 카메라를 움직일 때 움직임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장면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그동안 일반적인 기술이었고, 그것에 센서를 사고 넣고 움직이는 데에서 생기는 가격이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림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만든 기술, 트랙리스 기술을 소개하면서 이 가상 스튜디오의 새로운 방송 문화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스위처 믹서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들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림이 이번에 새로이 만들면서 이제 모니터 2에 있는 저 장면을, 가운데 있는 장면을 이렇게 시원한 기술로 그림으로 바꿔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은은한 풍경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서 바꾸는 기술, 또그 장면에다가 저희 그 다른 외부의 그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가상 스튜디오의 변화를 새롭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오는 화면에 포인터도 보이게도 할수 있다. 또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장면으로 바꾸어서 설명도 할수 있게 하는 이러한 스위칭, 소위 카메라를, 가상 카메라를 써서 실제 카메라를 쓰지 않고도 변화를 시키는 기술. 이것을 3D Max나 전문가 없이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다. 그 장면의 변화를 더줄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화면의 크기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장면을 이렇게 바꾼다. 혹은 거기에 있는 모니터를 좀 바꿔서 다른 위치로 바꾼다. 또 크기를 조정한다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 핑거팁에 가 있는 기술이 됐을 때 우리는 바야흐로 방송을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스튜디오를 만들고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변화를 주고 그 안에 있는 장면들을 각각 새롭게 할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환경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외부의 소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되는 이러한 핑거팁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방송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방송국 안에 장면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를 변화시키고 또 데코레이션의 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할수 있는 그 기술들이 다 이제는 여러분 손에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조명 효과를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화해서 가져가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장비 사는데 세트를 몇개 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 특허를 만들면서 이제 아무도 함부로 과거처럼 흉내를 낼수 없는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이제 스튜디오를 만드는 가상 스튜디오 제작 기술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마치 다른 데서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편리하게 만들지 않고 강의 방송을 찍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나운서가 혼자도 할수 있는 이런 개인 방송 시대를 열면서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많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현장으로 가져나가는 시대, 이제는 가상 스튜디오가 단순한 가상 스튜디오가 아닌 여러분의 방송 장치로,
가상 스튜디오 안에서 저장도, 편집도, 송출도, 그리고 자막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방송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의 방송 장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